자, 2022년에는 국사교과서를 반드시 바꾸자. 대통령과 지자체장만 바꾸지 말고 국사교과서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기획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 부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여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여는 1세기 초에 이미 왕으로 사용하였고 궁궐, 창고, 감옥 등의 시설로 갖추었다. 왕 아래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가와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왕은 중앙의 직할령만 다스리고 가들이 사출로라 불린 지역을 각각 다스렸다. 이처럼 부여의 정치체제는 왕이 자치권을 지닌 여러 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연맹체였다. 이에 부여는 매년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어 각 집단의 결속력을 다졌다. 먼저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사람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죠? 역사라는 거는 인간이 인간과 상호관계 또는 인간과 자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서술한 건데 일단 사람이 없어요. 누가 했는지. 그런데 그런 걸 서술하면서 딱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관점이 뭐냐면 중요한 관점이 우리 역사는 깎아내린다. 아주 깎아내리는 걸 교묘한 방식으로 깎아내려요. 부여를 깎아내린 게 뭐냐면 왕은 중앙의 직할령만 다스리고 가들이 사출로라 불린 지역을 다스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권이 아주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왕은 중앙의 직할령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가들이 사출도라 불린 지역을 다스렸다 해가지고 별 볼품 없는 국가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삼국지나 후한해 보고 다 쓴 거라 그랬죠? 그런 삼국지의 부여는 왕은 중앙의 직할령만 다스리고 나머지 가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출도를 거느려가지고 했는지 한번 삼국지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에는 군왕이 있는데 모두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았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가 있다. 근데 음락에는 호민이 있는데 하우라는 이름은 모두 노복으로 삼았다. 여러 가들은 따로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큰 자는 수천 가를 주관하고 작은 자는 수백 가를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가 뭐냐면 나라에는 군왕이 있어요. 그 군왕 아래에 여섯과 육가가 있다는 겁니다. 군왕 아래에. 이거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은 중앙만 다스리고 나머진 다 지역은 따로따로 왕하고 똑같다 하는 이야기죠. 국가가 아니란 이야기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에는 군왕이 있어가지고 모두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들은 따로 사출도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따로 사출도를 주관했다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 사람들, 이 교과서 쓴 사람들 논리대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저 중앙의 청와대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총리, 장관, 지자체장 이 사람들이 다 독자 적으로 따로 다스렸다. 왕은 허수아비였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여의 왕의 왕권이 어느 정도 강했냐를 보면은 군사권을 보면 알아요. 군사를 누가 동원해 갖고 나가느냐. 여기에 보면은 삼국사기 고구려 유리왕 14년 서기전 6년의 기록 보면 겨울 11월에 부여왕 대소가 5만 군사로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큰 눈이 내려 사람이 많이 동사하자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부여 임금은 최소한 5만 명의 대군을 갖다가 거느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존재죠. 이런 사람이 중앙만 이렇게 다스리고 다른 여기에서 말하는 마가우가 저가 이 사람들에 대한 지배권이 없으면은 다 따로따로면 이 사람들이 왜 자기 군사 동원해가지고 왕이 하는 전쟁터에 왜 나가겠어요? 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은 부여왕의 권력을 작은 것으로 축소시킬까? 머리 짜내고 짜내다가 만들어낸 게 이런 내용들이죠. 그 원조는 뻔하죠.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그 사람들이 한 거 아직까지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삼국지나 후한서 같은 데서 말하는 부여의 풍습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춘다. 이거를 영고라고 한다. 여기에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의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이 달력을 만들어서 반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황제만 이었어요. 하나라 달력, 은나라 달력, 주나라 달력이 다 한 달씩 달라요. 정월을 누가 만듭니까? 지금 우리 달력 이렇게 보면은 음력과 양력이 다르죠? 정월 1월 1일을 누가 정해요? 그게 막강한 권한이에요. 그걸 옛날에 황제가 정했는데 부여라는 나라는 은나라 정월에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 그럼 뭡니까? 은나라가 동유족 국가죠? 그러니까 부여 사람들도 이 동유족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나라에 있을 때는 흰옷을 송상해서 우리가 다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여기에 나오죠. 흰 배로 만든 큰 소매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이게 삼국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후한세에는 나벌의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크게 모여 연일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름이 영곡이다. 나벌은 12월을 갖다가 나벌이라고 하는 거죠. 삼국지에서는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에 지낸다 그랬죠. 그런데 후한세에서는 나벌에 제사를 지내는데 영고다 그랬어요. 같은 영고를 적으면서 삼국지는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에 지낸다 그랬고 후한세는 나벌에 제사를 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은나라 달력의 정월이 12월이에요. 아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달력이라 다르다 그랬죠? 또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라 달력을 기준으로 쓴 건데 나벌에 12월에 하나라 달력으로는 12월이지만 은나라 달력으로는 그게 정월인 겁니다. 이때 제사를 지내는데 마찬가지 이야기죠. 크게 모여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름이 영곡이다. 이때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준다. 전쟁이 있을 때도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소를 죽여 그 발굽을 가지고 기룡을 점 치는데 위지에서 말하기로 소의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합하면 길하다고 한다. 사람들이 밤낮 없이 다니는데 노래하고 읊기를 좋아해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뭐냐면 소를 죽여서 그 발굽을 가지고 기룡을 점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은나라에서 거북이의 등이나 그 다음에 소뼈를 가지고 불로 지져갖고 점을 쳤죠. 그러니까 이야기나 삼국지의 은나라 정월에 영고란 제사를 지낸다 하는 이야기나 지금의 후한서에서 전쟁 같은 거를 할 때 소의 발굽을 가지고 기룡을 점친다 하는 이야기들은 다 동유족 은나라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나라가 부여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부여의 풍습에 대해서 쓰는 걸 보세요. 부여의 법속은 아주 엄격하였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였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나 일책 12법이 있었으며 간음한 자와 투기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였다. 또한 귀족이 죽었을 경우 100여 명을 훈장하기도 하였다. 혼인 풍습으로 죽은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는 형사 취소원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이 모두 그 후예를 자처할 정도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거 읽어보면 부여란 나라 별로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죠.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역사 혐오하도록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역사 편찬할 때 조선인들로 하여금 자국의 역사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총독부의 정사를 갖다 칭송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한 원칙에서 쓴 걸 갖다 아직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후한서 삼국지나 후한서에는 부여는 뭐라고 했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호탕하고 체격이 크며 그 성질이 굳세고 날래지만 삼가고 후덕해서 도적질이나 노략질 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부여 사람들은 아주 성질이 호탕하고 체격도 크고 날래고 그런데 삼가고 힘이 있다고 막 사용하지 않고 아주 덕이 많아가지고 도적질 하지도 않고 노략질 하지도 않는다. 이런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쓰고 살인자 사형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고 저건 뭐 고대에 중국은 안 그랬고 어디는 안 그랬어요? 역사서 쓸 때 저런 것들만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혼인 풍습으로 죽은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는 형사 취소원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그 보면은 여기 흉노의 풍습인데, 흉노의 풍습에서 형사 취소하니까 중국인들이 형수를 갖다가 형이 세상 떠났다고 동생이 차지하고 막 이렇게 물건 개념으로 그렸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까 부여는 마가우가 저가 이렇게 말의 이름 따고 소의 이름 따고 돼지나 개의 이름을 따서 관직을 정한 것은 뭘 뜻하냐면 기마민족이란 뜻이에요. 수렵 또 좋아하는 기마민족 이런 뜻이죠. 흉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는 남편인 세상을 떠나면 여성 혼자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그 여성을 집안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형사 취소예요. 아주 그걸 갖다 음란한 이걸로 봐가지고 형수를 갖다가 동생이 차지하고 뭐하고 그런 연상을 하게 부여를 갖다 아주 깎아 내리고 금수와 같은 인물들인 것처럼 그렇게 격하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바로 이런 구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국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지금 이 국사교과서는 큰 틀이 어떻게 하면 부여란 나라는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주 왕조 같지도 않은 그런 나라고 작은 나라고 그다음에 왕은 중앙에 직할지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각자 따로 다스리고 그런 나라의 왕이 어떻게 5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도 또 부여의 여러 풍습들 중에 안 좋은 것만 적어다가 부여란 나라 별로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지라고 하는 식으로 배치한 것이 바로 이 교과서의 부여서 인 거죠. 그런데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부여에 대해서 쭉 서술했는데 사람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분명히 아까 삼국사기 유리왕 본기에 보면은 부여왕 대소가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부여를 갖다가 부여에 대해서 대강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부여가 언제 건국했나? 교과서는 부여가 언제 건국했나? 안 나오고, 기껏해야 뭐 고조선 말기, 유만조선 말기를 뜻하는 거니까, 빨라봐야 서기전 2, 3세기 또는 뭐 서기전 1세기에 중국에 알려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는 거죠. 부여는 원래 중국 기록들의 논형이나 위략 같은 데를 보면은 탕리국이나 또는 고리국 출신의 동명이 오모수를 건너서 건국한 나라다 이렇게 나와요. 동명이라는 거는 고구려 추모왕도 동명성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동명이란 것은 부여나 고구려에서 개국 시조를 뜻하는 그러한 호칭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복생이 쓴 상서대전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는데 여기에 부여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무왕이 상나라를 극복하자. 그러니까 중국 역사 보면 항상 하은주, 고대는 하은주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무왕은 주나라인데 하은주에서 은나라는 원래 이름이 상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은 원래는 상이에요. 주 이렇게 되는데 이 상나라가 은이란 곳으로 천도로 하면서 도읍지로 옮기면서 그다음부터 은나라가 주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은에 도읍했기 때문에 나중엔 은나라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이 주나라 무왕이 이 상나라를 극복할 때, 그러니까 상나라를 꺾고 주나라 천하를 만들었죠. 해동의 여러 이민족들은 부여에 속해 있었는데 모두 귀를 통했다. 그럼 이야기는 뭐냐면 무왕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 천하를 만든 시기를 서기전 104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뭡니까? 서기전 1046년에 부여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중국도 중국 사람들이 알고 기록에 썼다는 거죠. 최소한 이때 해동의 여러 이민족들은 부여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여는 이때보다 훨씬 이전에 건국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훨씬 이전에 건국해가지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복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우리 역사, 우리 고대사 기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 기록이 나오면, 그 기록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무왕이 상나라 극복한 건뭐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극복하니까, 그 다음에 해동의 여러 이민족들은 부여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벌써 서기전 1046년에 부여란 나라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부여는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여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거기 사료에 나오는 부여만 이렇게 찾아보면 북부여는 고구려 북쪽에 있었는데 494년에 멸망했고 동부여는 410년에 멸망했고 갈자부여가 있고 졸본부여가 있는데 졸본부여는 고구려를 졸본부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몽이 이제 졸본으로 오게 되죠. 부여에 나와갖고 졸본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졸본부여는 고구려를 별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백제가 성왕 때 남부여라고 한때 국호로 바꾸기도 했죠. 그러니까 남부여는 또 백제의 또한 별칭입니다. 그 다음에 두망로는 북부여의 후계자를 자처를 했는데 410년에 건국해서 726년에 발해 무왕에게 멸망했으니까 이 두망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300년 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국왕의 이름들도 왕호들도 동명, 해모수, 해부루, 구마, 대소, 갈자, 도두, 부태, 위구태, 간위고, 마여, 의려, 의다, 현왕, 잔왕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아무도 안 써놨죠. 그러니까 도대체 부여를 갖다가 누가 건국했는지도 몰라, 언제 건국했는지도 몰라, 왕권은 대단히 미약했다 그러고 뭐 사람 죽이면 죽이고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 차지하고 이런 나라를 왜 배워야 돼? 이렇게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서술해 놓은 게 부여사예요. 이 부여에서 보신 것처럼 고구려 백제가 전부 다 부여를 정통성의 기반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의 정통을 부여로 가져가고 부여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나오는 그런 민족의 계통도를 그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부여는 건국한 사람도 없고 부여 건국지도 중국 사료에는 전부 다 만리장성 북쪽 옛나라가 있던 연경 북경 북쪽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송화강 만주 한복판 뭐 송화강이라고 거짓말로 갖다 놓고 학생들에게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대통령과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국사교과서를 바꾸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